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 양극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통찰이라 이게 뭐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팀노우만 친구들은 여기에 맞게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요, 우버랑 볼보랑 2019년 서밋에서 발표한 건데요, 이 볼보랑 콜라보가 된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예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이런 게 우버가 이제 2020년을 목표로 해서 자율주행 택시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펼쳐질 미래는 비용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비용과 자율주행, 인간의 뭐 일자리 뭐 이런 거의 싸움인데, 2020년부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우버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리프트나 이런 데서도 다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원격 의료 같은 것들. 원격 의료는 이제 중국에서, 그 서비스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사용자가 2억 명 가까이 된 원격 의료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막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래를 딱 보면, 굉장히 이런 플랫폼화가 굉장히 두드러지겠다라는 게 이제 명확히 보입니다. 이제 플랫폼화와 자동화. 근데 자동화가 왜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자동화는 장점이 되게 저렴해요. 그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진다는 게 장점인데, 여러분 입장에서 비용이, 만약에 우버가 예전에 10,000원에 갔던 거리를 이제는 5,000원이면 가는 거야. 그 이유가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인건비가 높아지는 현상이 굉장히 있는데, 그 선진국에서 만약에 그 자동화 혁신을 통해서 비용을 완전히 딱 유지보수 비용 정도만 뽑아낼 수 있으면, 그 어떤 투자 대비 성과가 굉장히,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버 자율주행 자동차 하나 10,000원에 사서 그냥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렇게 10,000원짜리 사서 인건비를 거기다 몇천만원 얹어서 이렇게 계산했다면, 이제는 우버 자율주행 자동차 만약 2,000만원이면 2,000만원만 사서 유지보수만 하면 이제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6월 13일이었나 아무튼 볼보랑 이제 콜라보를 해서 아무튼 요런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요. 전 이거 보면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내 직업이 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그 어떤 양극화가 심해질 겁니다. 지금도 심해요. 자본주의나 어떤 곳, 막 동남아 같은 데는 뭐 살기 좋다 해도 동남아도 양극화 더 심해요. 엄청 심하고, 그 사실 굉장히, 아무튼 뭐 이렇게 보면요, 자본주의가 심화될수록 뭐 양극화가 안 심해질 수가 없는 게, 부를 가진 사람들이 부를 더 축적하기 좋은 구조죠. 투자할 여유도 있고, 그리고 일단 돈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노력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부자들이 보통은 머리가 더 좋으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봤을 때 양극화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벌고 싶어서 그만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뭐 불만은 별로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이렇게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근데 노력한 게 다르니까 부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조금 위험하다고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싫어서 결과의 평등을 주장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조차가 제대로 돌아간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이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 결론은 이제 제가 고칠 수 없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큰 거고, 이제 정치적인 게 굉장히 많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왜 제가 이런 이념 얘기를 하냐면,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펼쳐지거나, 그러니까 기존의 공산주의나 이런 사회주의는 인간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A란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B라는 사람이 대충 일해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는요, A란 사람에게 보상해도 돌아가는 게 아니고 결과의 평등, 결과적으로 같이 똑같은 임금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한 이 사람은 일을 하기 싫어지는 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문제고, 그럼 서로 같이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제품의 질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무역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죠. 가격,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내가 쟤보다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적다 그럼 하기 싫어지는 거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기계가 이제 일을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해 봅시다. 기계는 내가 옆에 있는 기계보다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보상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에 별로 개의치 않아, 일단.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완벽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를 구성을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지금 이제 사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이런 나라들처럼, 또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하죠. 이제 북유럽식으로 자본주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사회주의적인 성향이나 이런 걸 좀 가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처럼 이제 해도 충분히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산 주체가 기계가 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 하면은 이제 또 걱정하실 거예요. 아, 그럼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건데, 근데 그거 걱정하는 건 솔직히 오바고요. 현재는 분명히 이제 좋은 API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플랫폼사에서 이제 인공지능 그 개발 자체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거를 직접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인프라 구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높은 수준의 이제 판단력을 가진 그런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플랫폼사,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알렉사, 아마존의 알렉사나 이런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가져다 쓰는 거죠. 비용을 지불하고.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뛰어들기 때문에 이제 비용 자체는 그렇게 비쌀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경쟁이 심화되는 거는 자본주의에서는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죠. 물론 이제 기술 소비자죠. 근데 이런, 아무튼 이런 시장에서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생산의 주체가 기계나 이런 소프트웨어가 된다면, 저는 이제 그 어느 정도 배급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나라에 있는 사람들, 생산의 주체가 인간에서 기계로 바뀐다면.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재산을 인정을 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공산주의 자체를 지금까지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가진 폐해를 느낀 거죠. 사회주의는 많이 이렇게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완벽한 사회주의는 한 네 국가 정도밖에 없고, 실제로 사회민주주의 같은 형태로 이제 사회주의 한, 그 사회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거기에 이제 생산의 주체를 어떻게 하냐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모든 기술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개인이 그냥 회사를 설립해서, 또는 개인이 미용실을 만들어서, 개인이 음식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벌다가 이제 플랫폼화가 돼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어떤 곳에 속해서 이제 홍보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마케팅은 그 업체에서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G마켓이나 옥션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랫폼 회사죠. 이렇게 판매자를 중개해 준다든지, 부동산도 중개 플랫폼이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겼다가 그 다음 시장은 이제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되게 저렴해지니까 자동화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걸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딱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여기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요, 플랫폼화의 단계에 지금 있어요. 현재는 단계에 있는데, 문제는 플랫폼화의 단계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기술의 양극화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10년, 20년까지는 인간의 노동력이 여전히 필요할 겁니다. 특히나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설픈 개발자들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자동화의 물결은 굉장히 오래된 물결이에요. 예를 들면
뭐 공장 자동화도 그렇고,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 버스 탈 때 버스 안내원 이런 사람들 많이 없어졌잖아요. 엘리베이터 안내원도 없어지고, 그런 분들은 80년대에 이미 사라진 직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는 서서히 들어오고, 실제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고, 기업은 저비용을 원하죠. 고임금 때문에. 그러면 저비용을 원하면 이제 그 일시적으로든 우리 입장에서는 아 몰라 자꾸 직업이 사라지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런데 새로운 직업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 어떤 습득을 해야 돼요. 앞으로 단순한 작업들을 하고서 살아남을 만한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정도가 이제 헬인 거죠, 제 생각은. 그래서 일반적인 개발자 수준으로는 좀 대체가 금방 될 것이다. 근데 이미 이건 옛날부터 있었죠. 템플릿화가 됐고, 옛날에 홈페이지 직접 만들면 300만원, 이렇게 400만원 받던 홈페이지가, 뭐, 자동화, 그냥 고객들이 많이 좋아하는 패턴의 자동화 템플릿으로 하면은 무료로 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무료가 아니면 막 20, 30만원에도 만들어주고, 막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겼죠. 그거 불과 뭐 15년 전, 10년 전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렴한 비용에 이제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퀄리티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개발 기술이 고퀄리티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시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되게 뻔한 것들이 있잖아요. 비슷비슷하고 뻔한 거에서는 아마 개발자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근데 개발자라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모든 기술이 개발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향후 전환 10년은 거의 이제 20년 이 정도는 개발자들 그렇게 먹고 살만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못하는 개발자, 공부 되게 조금밖에 안 한 개발자들 별로 그렇게 인정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뭐 삶이 허덕이는 사람들은 조금 각성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되고. 아까 애초에 첫 단추로 잘못 끼면 야근의 연속이 돼버리거든요. 모르니까 야근하고, 야근하다 보면 지치고, 지치니까 병이 나고, 지쳐도 어찌어찌 이렇게 해결하고 허리멍텅하게 일을 해버릇 하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교육할 때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되게 이게 막 개발자는 선하고 막 이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이제 준비가 애초에 안 됐어. 그리고 뭔가 디버깅 습관도 되게 이상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본 사람들은 모두를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저는 그러잖아요. 나오라고. 딴 데 갈 자신 있으면 나오라고. 근데 그 자신이 없으니까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무시 못해요. 이런 얘기 하면은 욕 진짜 먹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 저는 그거를 실제 결과로 다 보여줬죠. 신입인데도 연봉 30대 중반 받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잘하면 돼요. 잘하면 돼.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초반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래서 경력자보다는 신입들 가르치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주면 되니까.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는요, 단순 작업은 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를 만약에 꿈꾸신다면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할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요새 IoT 기기들 막 이것저것 하나 사면서 그냥 재미로 이렇게 집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단순해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이게 샤오미 건데, 이런 거 온습도계인데 이제 뭐 블루투스로 뭐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된다든지, 아직은 좀 단순한데, 뭐 샤오미 홈키트 뭐 5종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스마트 램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아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작정하고 이 샤오미나 이런 기기들을 해커가 해킹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같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를 자동화했어요. 만약에 우리 가끔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갈 때 아 맞다 가스 켜고 왔지 이러면서 아 가스 좀 꺼줘 뭐 이렇게 알렉사 아니면 뭐 클로바 막 이런 식으로 막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끄고 이러고 싶잖아요. 편의성에는 항상 보안적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 보안적인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보안 인력도 많이 필요해진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보안하는 사람들 진짜 불쌍한 게, 예전에는 그 공부한 것 대비 돈 되게 적게 받고 수준은 되게 높아야 되고 막 이런 경향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돈 진짜 생각보다 못 버는 사람도 많고 머리 좋은 사람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보안하는 사람 진짜 불쌍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못된 짓 하지. 못된 짓 하면은 돈 많이 주니까. 아무튼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보안한 사람들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보안 제품 같은 거 이제 그 진짜 잘하는 해커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그 확실히 그게 하려면 다 할 수 있다. 근데 누가 봐도 할 수 있죠. 내부 네트워크 와이파이 하나만 뚫어 놓으면 그 신호를 이렇게 증폭시키는 게 있어요. 되게 비싼 건데 신호 증폭 바주카포가 치는 게 가지고 신호 끌어오는 거 있어. 여러분들이 아 우리 집에서만 와이파이 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그건 여러분 생각. 딱 여러분 클라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증폭을 해가지고 웬만한 집도 다 뚫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살인 청부를 해커한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요? 집에 가스를 불을 내가 자는 동안 그냥 켜버려. 그래도 집에 불나. 유독 가스 때문에 내가 지식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식의 패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좀 복잡도가 높고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우리 그 새로 직업들 특히나 개발 관련해서 많이 생길 것이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앞으로 뭐가 좋냐. 근데 어떤 분야가 좋을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분야는 상관없어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고 싶은 분야 어떻게 처음부터 정해? 모르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 웹 개발자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찍고 오지 마시라고. 그게 그렇게 좀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고 내가 가고 싶은 분야를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개발이라는 게 공통분모가 진짜 많아서 뭐 저는 보안 쪽에 별로 이렇게 그렇게 옛날부터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가니까 다 그냥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다 그냥 그 굉장히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그 개발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애들 있어요. 툴킷이라 그러는데 이제 툴 써가지고 이제 해킹하는 거 하는 애들 있어요. 애기들. 그런 애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원리를 잘 모르고 이제 해킹을 하죠.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 툴의 의존도가 많이 높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쨌든 뭐 툴을 쓰든 뭘 하든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IoT와 그 사물인터넷화가 되게 심할 거고 여러모로 굉장히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무인 편의점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대체할 수 없는 정도까지는 향후 20년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어설프게 들어오실 거면 개발업계 들어오지 말라고 제가 꾸준히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동화한테 그 어느 정도는 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동화한테 안 되는 컴퓨터한테 안 되는 분야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학이에요. 왜 수학적으로 계산은 절대 컴퓨터 못 이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 나사의 천재적인 그 계산원들이 있어요. 정말 똑똑한 그 네노라는 천재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그 계산원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로켓이 떨어질 좌표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내요. 그런데 IBM 컴퓨터 딱 들어오면서 딱 바로 그 계산원들 다 사라지죠. 그래서 그 플랫폼에 빨리 적응한 그 세 명의 여주인공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플랫폼에 적응을 빨리 한 거죠. 컴퓨터라는 거. 그때 코볼이 나와요. 그래서 코볼에 빨리 적응을 해서 프로그래머가 돼서 계산원들이란 직업이 사라졌죠. 그 똑똑한 사람들도 이런 자동화의 물결은 절대적이에요. 계산원은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틀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가 오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앞으로 준비를 하셔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단기간 한 10년간은 어차피 그거를 자동화를 해야 되잖아. 그럼 개발자 많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카카오 여러분 어디지? 그 성남인가 뭐 정장가 어디 역 가잖아요. 가면은 그 카카오나 그 역 앞에 가면요. 거기에 구인 막 그 지하철에 카카오 구인 광고 이런 거 붙어 있어. 아니 카카오면 사람들이 다 오고 싶어서 난리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거기에 네이버도 있고 거기 이제 큰 기업들이 많잖아. IT 기업들이.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그 지하철에 굳이 왜 광고를 하겠어? 딴 데는 카카오 구인공 광고 잘 안 하는데 그 지하철에만 한다고. 거기에 근처에 있는 대기업 종사자들은 이제 필요한 거죠. 이렇게 데려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벌써 좀 잘하고 괜찮은 회사에서는 인재 전쟁이 엄청 심해요. 저한테도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대표님이나 이제 개발 인사 담당자들이 저한테 막 보내요.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던 큰 기업들이 막 되게 여유 있고 막 그런 거 같잖아요. 어설픈 사람들 그 사람들 뽑는 거 싫어해요. 딱 계급이 나뉜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여기 아래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가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은 되게 부족해요.
이쪽은 더럽게 안 부족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 셰일가스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 지표가 이제 좋아지는 현상이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어떤 규제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제 그 시장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들이 오고 있어서 이제 해외 생산하던 것들이 막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개발자는 더 구하기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 시그널은 한 4년 전, 5년 전 거기 미국에 있는 헤드헌터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제가 영어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꾸준히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해야 되는 게 개발자와 현실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 그러잖아. 여기서 아래 얘기만 계속 들으면 막 진짜 개발자 이렇게 막 쓰레기 갖고 이럴 수가 없는데, 일본도 개발자 못 구해서 난리고 난립니다. 전 세계에서 인력난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느낌이 안 될까? 그 딱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럽니다. 뼈 좀 때릴게요. 진짜 미안한데.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눈물 이러면서 자영업자 진짜 막 최악이다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또 건물 짓는 자영업자 있잖아. 간장게장 팔아가지고 막 짓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데는 줄 서서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그럼 맛집,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맛집이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정상적인 사회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가 원래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은 내가 똑같이 5천원 주고 맛집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안 맛있는 집, 파리 날리는 집에 갈 것이냐, 본인의 판단은 어느 쪽이냐에 따라 달라요. 본인이 파리 날리는 집이 불쌍해서 간다면 그쪽이 위생이나 맛이나 가격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가성비가 안 좋은 집에 갈 것이냐, 그러면 아니면 위생이나 맛이나 보통은 보편적으로 다 좋거든요. 재료의 신선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자가 돈을 버나 똑같은 건데, 제품이 잘 팔리니까, 음식이 잘 팔리니까 그 재료가 신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축제 때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가수를 부르고 싶은 거지, 그냥 어디서 처음 보는 사람 막 이렇게 와서 노래 부르면 저 듣보잔 뭐야 이렇게 하는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파리 날리고 맛없는 집은 가면 진짜 맛이 없고 막 이거 막 모는 거 같지 이러면서 되게 짜증나는 경험 한 번씩 있을 거예요. 위생도 안 좋고. 그 준비가 안 된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은데 맛집들은 그걸로 떼돈을 번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 맛집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자와 서민의 프레임이랑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맛집의 맛을 배워야죠. 아니면 저 사람 어떻게 테이블을 하는지. 그런 것처럼 이런 개발자도 이제 상위에 있는 개발자들 있죠. 많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굳이 그 사람들 배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를 해서 식견을 많이 키우면 자연스럽게 IT 업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공부 자체를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공부라는 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서 되게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서 하면 좋죠.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참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뭐 저는 저 말고도 굉장히 그 식견이 뛰어난 개발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많다기보다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하든 뭘 하든 교수님도 완전 교수도 아유 수준 진짜 빠른 사람 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도 많고 식견 좁은 사람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거기서 공통분모가 나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소식들 같은 거 있죠? 요런 거는 이제 한 번씩 쭉쭉 이렇게 보시고 요런 거 이제 서칭도 많이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저 병적으로 합니다. 병적으로 하고 기술 같은 것도 그래요. 저희 애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이런 거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돌아가는 걸 봐야 수요를 알죠.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결론은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고 15년 전에도 그렇고 제가 처음 시작한 15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도 그렇고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잘하는 개발자는 굉장히 잘 살 거고 못하는 개발자는 힘들어질 겁니다. 그 전보다 더더욱이요. 지금 우버가 자율주행 자동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요 우버 드라이버 점점 잘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보통 우버 드라이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택시기사를 한 사람들이 사실 보통은 보편적으로는 막 이거 되기 위해서 막 몇 년 막 이렇게 영국 같은 경우는 4년 뭐 2년 4년 해가지고 한 사람 있더라고.
그, 뭐, 블랙캡이었나? 잘 모르겠다.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택시기사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직업을 못 구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도전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 면허나 이런 게 되게 비싸고 자격이 좀 까다롭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회사 택시 정도는 보통 가볍게 좀 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대체가 금방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대체되는 개발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감히 날 대체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복합적인 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냐. 인공지능의 원리를 아시면 보통은 이제 내가 대체되는지 대체되지 않을지 보통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그렇게까지 미친 듯이 막 고도화된 상태가 아니고 굉장히 꽤 걸려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 한 20년 동안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상위에 있는, 그러니까 상위가 아니고 이렇게 딱 그 경계선에서 위에 있는 개발자 된다면 괜찮을 겁니다. 지금 개발자 못 구해서 난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그런 게 심합니다. 좀 이렇게 부정적인, 커뮤니티의 부정적인 여론만 보지 마시고, 좀 포괄적으로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좋은 측면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제가 그 반대되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쟤는 솔직히, 쟤는 연봉 1,000만 원도 아깝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많이 봤어요. 동료로서 봤을 때, 와, 쟤 뭐야? 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어떤 사람이 하루 만에 하는 일을 막 두 달에도 못해 뭐 이런 애들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얘가 왜 그런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상이나 이런 거 자체가 되게 이상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 계속 야근은 하거든요. 그 회사 자를 수는 없어. 열심히는 하니까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는 분야를 어떻게 찍으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무조건 인공지능 해야 되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인공지능도 분파가 너무 많고, 근데 자기가 하는 선에서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보면서 좀 다른 어느 정도 이제 그 시장 돌아가는 걸 보시면서 천천히 준비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르네상스 시대예요. 한 10년까지는 르네상스 시대예요. 개발자 부족해서 난립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